타임즈. 네, 스마트 캐비넷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캐비넷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 위에 캐비넷 위에 또 콤보 앰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이 콤보 앰프 스파크 고하고 스파크 40을 앰프 헤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 리뷰를 했던 모델들이고요. 오늘은 이 캐비넷을 위해서 헤드로 역할을 해줄 겁니다. 파지티브 그리드의 스파크 캡이고요. 스파크 캡 FR-FR 스피커 캐비넷, 스파크 앰프 및 다양한 기어들과 호환을 시킬 수 있는 캐비넷이고요. 가격은 435,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근데 스파크 캐비넷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스마트 앰프 지금 저희가 오늘 위에 올려놓은 이 스파크 고, 스파크 40하고 조합이 당연히 좋지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멀티 이펙터나 모델링 앰프하고도 충분히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인치 우퍼와 두 개의 고주파 돔 트위터가 140W의 클래스 D 앰프로 구동되는 스파크 캐비넷의 사운드를 출력을 해주고요. 이게 45부터 2만 헤르츠까지 거의 가청 주파수 다 들어가잖아. 20에서 2만이 가청 주파수인데 45에서 2만이면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피커에 지금 클래스 D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이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예. 그 앰프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 좀 이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타 캐비넷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피아노, 신스, 일렉트릭 드럼, 라인 아웃 신는 악기라면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호환이 굉장히 잘 되는 네.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후면부 보시면 여기 지금 잭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스파크 인풋입니다. 이쪽에 40 미니 고 3.5mm 케이블 3호 잭을 이용해서 예. 이어폰 잭에다 꽂아가지고 네. 여기로 연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USB 충전 허브 있고요. 예. 그 옆에 DC 아웃, 스파크 40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DC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다가만 끼면 다 전원이 가는군요. 네. 근데 그리고 인풋 아래 인풋 셀렉터 있잖아요. 네, 인풋. 네, 셀렉터가 왼쪽으로 가면 스파크 앰프 인풋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XLR TRS 콤보 인풋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듀얼 그 멀티 콤보 인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웃풋 있는 악기는 다 꽂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멀티 이펙터 꽂으실 수도 있고 건반 꽂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컨터 스위치 있죠? 예. 6번의 컨터 스위치 보시면은 그 낮은 볼륨에서도 명료해지는 사운드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볼륨이 있습니다. 스피커 최종 출력 레벨을 조절을 해주고 그 밑에 라인 아웃도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쪽에 XLR 밸런스 아웃풋이 있습니다. 예. PA 시스템 연결하실 수 있고 예. 캐비넷 스태킹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있어서 험 노이즈 제거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이따가 스파크 앱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앱을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예. 오늘도 앱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연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또 이게 나와 있네요. 별도의 파워 소스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DC 파워 USB-C 아웃풋이 있어서 그렇죠. DC 파워 아웃풋으로 스파크 40 그리고 USB-C 아웃풋으로 스파크 미니하고 고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핸드폰도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스파크 캐비넷의 그 출력이 1m 떨어진 거리에서 120dB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한 크기의 볼륨으로 여러분들이 소규모 공연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앰프 없이도 듀얼 콤보 XLR TRS 인풋을 통해서 다른 기어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라인 레벨의 아웃풋이 있는 모든 악기는 여기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됩니다. 기타, 베이스, 키보드, 신스, 일렉, 드럼까지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공관 계열 앰프를 연결하면 전력 호환이 안 돼서 양쪽 장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진공관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예, 마이크 프리가 없어서 마이크 말고 나머지 마이크 악기들만 말고. 네. 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멘전 한번 살펴볼게요. 13.5kg입니다. 13.5kg. 무거운 건 아니죠? 네. 네. 50cm, 40cm, 25cm 정도 되네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D 앰프라고 했는데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클래스라는 거는 뭐 클래스 A, B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등급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냥 그 증폭 방식을 네. 나타내는 건데 증폭 방식과 열 효율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창기에 사용하던 증폭 방식인데 그 진공관 증폭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신호 있잖아요. 이 네. 교류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플러스로 인식해서 일괄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증폭 방식 중에 왜곡이 가장 적겠죠. 회로도 단순하고요. 이게 신호가 없어도 증폭 회로 자체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열이 엄청 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교류가 이 고음으로 갈수록 이게 이 점은 이렇게 되고 교류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둘 다 플러스로 인식해갖고 한 번에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 고음으로 갈수록 굉장히 음질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더 자연스럽게 증폭이 되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그리고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발열을 개선하고자 나온 게 바로 B클래스가 됩니다. B클래스. 이 B클래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요. 나눠. 나눠서 네. 증폭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오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게 되면 이제 빵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동시에 전환해야 되잖아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마이너스대로 증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교류가 빨리 움직일 때는 그게 약간만 타이밍이 틀어져도 이제 거기서 스위칭 디스토션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네. 특히 고음으로 갈수록 약간 사운드에 왜곡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AB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장점을 합쳐놓은 건데 네. 이 기본적으로는 B클래스 플러스 네. 마이너스 따로 증폭하는 성향을 가지다가 그 전압을 낮게 걸어서 특정 출력까지는 그냥 생증폭, 생증폭. 클래스 A 네. 그거 넘어가면 이제 B클래스 네. 한 게 이제 클래스 A와 B 네. 그리고 이게 B 성향이 더 강하냐, A 성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AB에서도 뭐 그걸 디테일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서는 안 써요. 안 쓰죠. 엄청난 큰 증폭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무전기, 워키토키 네. 이런 게 이제 클래스 C인데 네. 클래스 C는 앰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클래스 D는 PWM이라는 변조 기술을 사용합니다.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건데 시그널에 펄스 신호를 얹으면은 좀 더 증폭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펄스 신호를 얹은 다음에 증폭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폭을 이렇게 펄스 신호 얹어서 하니까 전력 뭐 이렇게 전압 사용도 적어지고 발열도 당연히 적겠고 그리고 증폭한 신호에서 로우패스 필터 LPF를 이용해서 펄스 신호만 싹 빼요. 싹 빼. 네. 그러면 원음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뭘 얹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D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 증폭 효율이 다 좋고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작은데 되게 파워풀한 애들 네. 이 D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A는 일단 증폭 네. 그냥 대놓고 막 증폭. 막 증폭 그리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증폭 네. 그리고 AB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친다. 합친다 그리고 D는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네. 펄스파를 추가해서 증폭한다. 그리고 발열은 A가 가장 많고요. 네. AB 같은 경우에는 A 성향이 높냐 B 성향이 높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네. B랑 D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간 효율은 D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펄스를 하다 보니까 네. 작은 공간에서도 증폭이 용이하고 네. 클래스 A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효율도 클래스 A가 가장 안 좋고요. 네. 클래스 B가 그나마 괜찮은 편. 네. 그리고 D는 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음손실은 A가 아예 없는 편. 없는 가장 편, 없습니다. 네. 그리고 B나 이제 A, B나 D는 어느 정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보완이 많이 된 상태고 이 음손실이 가장 심한 거는 아무래도 클래스 B라고 B,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뭐 A 클래스는 얘는 발열이 심하겠네. B는 얘는 음이 왜곡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없는 게 그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이 특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그동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오디오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되 이런 단점 들이 많이 보완된 기술이 집약된 그런 모델들이 대부분이라 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이제 본 건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이잖아요. 네. 물을 끓이는데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물을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양동이에다가 네. 양동이에다 물을 계속 끓이고 있으면 라면을 먹고 싶을 때 그냥 그물 퍼다가 바로 라면 담그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라면은 가장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겠으나 하루 종일 라면을 안 먹을 때도 계속 24시간 불을 켜놓으면 이 가스 손실, 열 발생, 물 계속 줄어들고 얼마 비효율적입니까? 하지만 라면은 맛있겠죠. B는 라면을 먹을 때만 불을 켜는 겁니다. 라면을 먹을 때만 불을 켜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면을 먹을 때 불을 켜면 뭐 당연히 연료비는 아낄 수 있겠으나 뭐 빨리 시간 내에 먹어야 되면은 막 끓이는 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라면 맛에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클래스 A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라면을 팔팔팔 끓여. 팔팔팔 끓이다가 빡 끓었어. 그러면은 끕니다. 끄고 또 식어.
그럼 다시 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는 그 두 개를 보완할 수 있게. 마침 끓고 있을 때 라면이 먹고 싶으면은 대박인 거고. 대박인 거고. 아니면 뭐 아니면 말고 조금 그래도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물을 끓이는 방식이 가스레인지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예요. 인덕션이야.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뭔가 애초에 아예 다른 개념의 그런 여유를 보신다고 그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D로 이제 된 건데 오늘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파크 고를 연결해놨고 이렇게 저희가 앱으로 연동을 시켜서 짜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듬입니다. 오. 지금 스피커 볼륨이 반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도 이래요? 부스트 한번 켜보고요. 컴프도 켜보고요. 딜레이도 켜보고요. 리버브도 켜보겠습니다. 리드 같네요. 리드. 리드에서 또 드라이브 한번 켜보고요. 게인 올려보고요. 오우, 사운드가 든든하네요. 솔로. 좋다. 오, 좋습니다. 네. 솔로 톤 그리고 커스텀 톤. 이게 지금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 컨트롤을 끄면은 이런 소리. 컨트롤을 켜면은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낮은 볼륨에서도 좀 더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컨트롤 버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사운드를 쭉쭉쭉 스파크 고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스파크 40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케이. 네, 스파크 40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역시나 이 3호잭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은 이렇게 이 USB 말고 그 옆쪽에 DC 아웃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클린입니다. 아이, 좋네요. 크런치. 하이 게인. 메탈. 좋습니다. 오! 자, 이렇게 강력한 출력으로 140W의 출력으로 스파크 고와 스파크 40으로 한번 좋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콤보 앰프로 써도 당연히 괜찮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방금 저희가 이 들었던 사운드 말고 요거를 그냥 콤보 앰프로 해서 들어볼게요.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만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요렇게 이제 사운드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야, 콤보로 써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지금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이 캐비넷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크게 사운드를 활용하시면 특히 40은 원래 자체적으로도 피지컬이 괜찮은데 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앙증맞잖아요 소리가.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앱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작할 수 있는 사운드를 캐비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냐, 합주실에다가 이거 캐비넷을 갖다 박아놓고 예. 그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만. 예.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거 무슨 케이스인 줄 알았어. 그렇죠. 뭐 헤드폰 케이스 스톤 박스 하나만 한 걸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이 안에서 앱으로 다양하게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우리 정리하는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선생님 언제 어디서나 음악이었잖아요. 네. 이걸 언제 어디서나 음악 그리고 합주시지 이걸 갖다 놓으면 여기서는 더 음악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 음악 여기서는 더 음악, 음악. 예. 네, 이렇게 좋네요. 여러분들이 스파크 고와 네. 이 캐비넷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맨날 음악 하시다가 네, 네, 네. 딱 도착하면은 완전 음악, 음악. 완전 음악. 네. 좋습니다. 140와트의 네. 오늘 스피커 캐비넷 같이 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스파크 캡 FR FR 스피커 캐비넷. 네,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좀 더 피지컬적으로 네. 향상시켜줄 그런 제품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재미있는 이런 기어들 가지고 돌아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네.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